저는 키179, 몸무게 71인데요. 디키즈는 허리 32, 기장 31을 입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덮네요. 수선할 바지를 한번 펴줍니다. 보시면 디키즈 처음 구매하실 때 아이롱 자국이 남아있는데요. 그 자국을 따라 핀턱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구매하고 입은 지 오래된 바지라 선이 잘안 보여서 수선하기 전에 주름을 손으로 한번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최저임금 9,160원이니까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냥 수선집으로 갑니다. 자, 이제 수선을 받아왔습니다. 한눈에 핀턱에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원래는 허벅지 중간까지 아이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일본 편집샵에서 리폼해서 파는 느낌을 내기 위해 오비 바로 밑까지 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수선이 잘된것 같네요. 3,000원으로 수선 작업된 바지, 디테일이 어떤가요? 저는 티키지로 해봤는데, 다른 치노 팬츠도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보가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